안녕하세요, 자밍입니다. 이렇게 면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온 이유는 뭔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몇달 전에 그 쌍둥이 인밍아웃 영상을 올리고 이제 별 이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사실 약간 초반부터 그 쌍둥이 애기가 크기가 좀 차이가 좀 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초기에는 그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따라잡겠지 생각하고 계속 잘 먹고 잘 지내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일부러 그 쌍둥이 전문 이제 고위험이니까 대학병원을 일부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진료를 계속 할 때마다 이제 쌍둥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한 명이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계속 그래도 계속 크고 있고, 차이가 나도 계속 크고 있고, 심장도 너무 잘 뛰고 있고, 이래서 그래도 살아남을 거라고 이제 믿고 계속 잘 지내왔었는데, 이게 또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쌍둥이로 유명한 서울에 있는 교수님도 혼자 진짜 찾아뵈가지고 진료도 다 받고 있는데, 그 교수님마저도 얘는 그 살리지 못할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23주 차였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일단 그 태반 쪽에 혈류가 잘 이렇게 안 흐른대요. 큰아이는 이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잘 되는데, 작은 아이는 그런 흐름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작은 아이가 혹시나 이제 안에서 유산 하게 되더라도 어쨌든 일환성이기 때문에 다른 큰 아이한테 전혀 영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정확한 이유를 몰랐거든요. 작은 애가 왜 이렇게 심장은 잘 뛰는데 못 크는지.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혈류 흐름 체크까지 다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좀 이해가 가면서 오히려 납득이 가는 그런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23주 차까지 왔는데 결국 이런 소리를 듣는구나 하고, 솔직히 계속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남편이랑 최조수랑 마음을 약간 먹고 있었어요. 그냥 한 명이 안 좋게 되더라도 다른 한 명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자,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왔었어요. 그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오늘 29주고요. 마지막 진료를 본게 26주 차거든요. 26주 차에 병원을 갔더니 이제 심장이 안 뛰고 있더라고요, 한 명이. 그래서 이제 제 배에는 단태아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에 영상에 보면 막 쌍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단태아가 된 상황을 그냥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초기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 해서 너무 크게 낙심하거나 막 걱정하고 막뭐내 탓, 니 탓,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고요. 한 명이라도 건강하게 잘 낳기 위해서 열심히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로 낳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단태아로 잘 순산해서 낳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별을 말씀 안 드렸구나. 이제 우리 딱지, 원래 깍지랑 꼭지였는데 이제 딱지가 배에 있잖아요. 그래서 딱지는 보이시나요? 남자아이입니다. 아이 귀여워. 이게 16주 차때 좋은 파네요. 이거 보자마자 남자아이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병원 갔을 때 요겁니다. 이제 얼굴이 거의 생성됐어요. 근데
입초도 이렇게 전체 얼굴을 보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면은 보지 못했지만 이 정도로도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에도 병원 갔다 오면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귀엽습니다. 짧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